올해 안에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고와 중국의 경기 침체 부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여기에 최근 일어난 파리 테러까지 겹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원자재 시장에 삼중 악재가 끼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격의 그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중 악재라면 계속되는 달러 강세와 중국 경기 부진, 최근 발생한 파리 테러로 볼수 있는데요. 우선 국제 유가를 살펴보면 10월 14일부터 최근 한 달간 국제 유가 하락률은 12.7%에 이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2.4% 내린 배럴당 40.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외 다른 원자재 가격도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은 선물 가격은 같은 기간 11.8% 내렸고, 니켈과 구리도 각각 9.7%, 8.6% 떨어진 모습입니다. 금 선물 가격의 경우 안전자산이라는 기존의 매력에 비해 달러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한 달간 8.4% 하락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시장 조사업체인 CRB가 전체 원자재 가격 흐름을 조사해 발표하는 CRB 지수는 지난 13일 184.77로 지난 2002년 12월 이후 약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유가뿐만 아니라 금, 은, 구리, 니켈 뭐 이런 거할것 없이 모두 약세를 나타내고 네.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 달러 강세를 우선 이유로 들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93.95였던 달러 인덥스는 13일 99.09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경기 침체 가 길어지면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점도 원자재 가격 하락의 원인입니다. 지난 11일 골드만삭스는 세계 구리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현재 톤당 4,800달러 수준인 구리 가격이 내년에는 톤당 4,5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3일 벌어진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도 유럽 지역 경기를 위축시킬 전망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자재 가격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관련 금융 상품들의 투자 수익률도 나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라 관련 국내 금융 상품들의 투자 수익률도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최근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 해외 주식형 펀드는 3.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원자재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초 소재 부문의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2.7%, 에너지 부문은 마이너스 3.4%로 다른 유형의 펀드에 비해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자원에 투자하는 신한 BNP 에너지 인덱스 플러스는 한 달간 마이너스 12.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삼성 WTI 원유 특별 자산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12.2%였습니다. 금 펀드인 한국투자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특별 자산도 한 달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9%를 기록했습니다. 네, 삼중 악재에 추락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